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거의 한 달 전만 봐도 반팔을 입고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무슨 패딩을 입어도 추운 날씨가 됐잖아. 이번 겨울 과연 얼마나 추울까? 일단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추워 보일 것 같은 이유는 이번 11월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이야.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1월 초에 기온이 평균 10도 정도였거든. 근데 올해는 무슨 11월 초에 온도가 무려 20도 가까이 되더라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영하까지 떨어져 버리는 마법이 일어나 버린 거지.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얇게 옷을 입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낭패를 입었고, 이게 이번 겨울 장난 없겠다는 인식을 준 거야. 그래서 올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기상청 사람들이 열심히 예측하던데 결과는 생각보다 괜찮아. 과 거의 비슷할 확률이 40%, 조금 더 따뜻한 확률이 높다는 확률이 40%래. 꽤 무난하지. 근데 방심할 순 없어. 이번에 이런 예측이 나온 이유는 태평양 동쪽 바다가 따뜻해지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로 밀려오기 때문이거든. 이걸 반박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지. 지금 거의 북극을 보면 바렌츠해와 카라해라는 곳이 있는데 9월경에 여기 얼음이 죄다 녹아 있단 말이지. 한마디로 북극이 따뜻하다는 거야. 근데 웃긴 게 여기가 따뜻해지면 근처의 공기를 아래로 쭉쭉 밀어버리는 현상이 생기게 돼. 북극치고는 따뜻한 공기지. 우리가 맞으면 얼어 죽는 공기란 말이야. 한마디로 북극이 병크만 터뜨리지 않으면 따뜻하다는 이야기인데 어찌 됐든 다들